액션.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 TV 호스트, MC, 배우, 연기자, 미국스러운 외국인 등등등등등 조여가 들고 갑니다. Right? 자, 오늘은 우리 진짜 처음부터 필수 꼭 가야 되는 곳에 투어할 거면 먼저 뭐 타야죠? 투어 봤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죠. 자, 이제 Follow me, follow me. Let's go, let's go. 여러분, 여기 이런 버스 타면 진짜 코스 엄청 길어요. 영동도 가고, 실내 호텔 앞에도 가고, 은자동, 한옥마을, 엔타워까지 편하게 타면서 쿠킹하는 걸로 제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버스는 서울 시티 투어 타이거 버스 The City Palace Sightseeing Tour Museum 남산 링첸 서울 11개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고속 발전의 현대화 この 旅は 서울 타이거 버스 시티 투어 이제 출발합니다. 기대된다. 와, 출발. 바로 엔타워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힘들어요. 차라리 운동하기 싫으면 케이블 가야 돼요. 괜해요. 예뻐요. 좋아요. 이번 정거장은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뒤에 보시죠. 여기는 경복궁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국왕, 옛날에 뭐 왕, 왕들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구경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복 입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걸로 하시죠. 바로 메인입니다. 딱 보니만 금정전 싹! 바로 뒤에 금정문 진짜 멋있어요. 여기 옛날에 뭐 왕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멋있어요. 아, 이제는 경복궁 뒤쪽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건물 있고 이거 뭐야? 그대로 오래된 느낌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 여러분 바로 뒤에 보시면 이 건물이 너무 멋있죠. 뭐 외국 손님이나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을 오실 때는 여기에서 파티하는 곳이래요. 되게 아름답고 분위기 있죠. 뭐가 있네요. 이거 보면 멋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청와대로 왔는데요. 서울 경복궁. 근데 여러분 진짜 한 핫팁 알려드릴게요. 경복궁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15분 되게 멀잖아요. 여기 동편 주차장으로 오면 무료 셔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무료 버스, 무료 셔로 타는 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시죠. 짜잔, 여러분 딱 왔습니다. 청와대 뜻은 푸른 적. 키와와 푸른 키와치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개봉한 지 한 75년만 되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안 온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른 곳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제는 한번 들어가시죠. 같이 구경하고 렛츠 고.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아쉬운 점 하나 있습니다. 개인 촬영 가능하는데 그냥 촬영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근데 감독님
저는 눈에 담았어요. 보이죠? 괜찮죠? 네. 자,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합시다. Hello world, wake me up to another good, good morning time to go. 아, 여러분, 제가 가장 제일 좋은 곳입니다. 엔세동 바로 앞에 왔습니다. 엔세동에서 유명한 게 되게 많은데, 근데 딱 두 개만 티나요. 붓, 브러쉬, 미술적인 곳 많이 팔아요. 두 번째는 모두 간편히 한국어로 써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좋아. 오랜만에 오니까 뭐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느낌? 만약에 친구랑 가족이 선물 사야 된다고 하면 대환 아니면 바로 여기 인사동 북마크이든 뭐 매그넷이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오시고 꼭 구경하고 자주 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여러분, 여기 진짜 유명해요. 여기 인사동 쌈짓길입니다. 아트 앤 크래프트 많이 팔고 직접으로 손으로 수제 만든 꽃도 많이 팝니다. 보세요. 싹 이렇게 스파이럴로 오르갑니다. 최고예요. 엄청 멋있죠? 와, 진짜 꼭 오세요. 은사동이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를 전시 여기 차박차박 여기 ARA 아트 센터에 왔습니다. 여러분, 뭐 볼 게 많으니까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 은사동에 미구엘 슈발리에 디지털 뷰티 전시 보러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번 보러 들어가시죠. 여러분, 드디어 광장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먹을 게 많고 볼 게 많은데, 근데 여기 너무 지금 뭐가 좀 땡겨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빈대닦이든 뭐 육개이든 그냥 들어가서 뭐 있나 봅시다. 만두 족발? 떡볶이하고 오뎅. 네, 그럴게요. 맛있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 아이도 좋고. 만두 맛있어. 시장 음식. 만두도. 이거다. 꼭 시장. 물어보시고 이런 거 꼭 드세요. 맛있어요. 비리. 하나만 느껴보세요. 오늘 복권인데요? 감사합니다. 큰일인데요? 여기 무슨 말도 안 되는